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춘천 IC에서 25km 정도 떨어져 있는 신부급 전원주택을 보러 왔습니다. 일단은 좌측면으로 갔다가 배면으로 가서 우측면으로 갔다가 저 앞에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좌측면은 경계를 인식하는 데는 별다른 사항은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보면 여기 소나무가 두 그루가 잘 있네요. 저 가운데 있는 거는 모르겠고요. 옆에 거는 모가입니다. 모가. 이렇게 가면 여기 옹벽 꼭지점이 보이고요. 요 꼭지점에서 앞에 강아지 집이 있고 저기 나무를 일단은 임시로 세워놨습니다. 저 앞에까지 가면 경계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내부를 해서 1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앞에 1층을 해서 또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습니다. 네. 또 경계까지 이렇게 가보고요. 요 경계에서 저 앞에 담장 쪽으로 그냥 쭉 올라가면 다시 경계선이 되는 겁니다. 조금 떨어져서 한번 건물의 배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건물 배면이고요. 이쪽으로 가면 여기 이제 본대지 경계선입니다. 이렇게 경계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 방에서는 텃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밤나무가 있고요. 대추나무. 좌우에도 밤나무가 있네요. 여기서 저 쭉 올라가면 울타리가 쳐져 있는데 요거는 이제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임대 금액이 평수가 한 250평 정도 되는데 그렇게 비싸지는 않고요. 10,000원 안팎 주시고 사용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네, 장독대가 있네요. 네, 여기가 진짜 옛날 창고 같은 게 있고요. 저 앞으로 한번 쭉 올라가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저 앞에가 주차장이고요. 주차장에서 저 밤나무 쪽을 해서 쭉 올라가면 펜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펜스가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서 이제 쭉 올라가다 좌측편으로 쭉 가면 펜스가 계속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가 이제 들깨가 심어져 있고요. 저 앞에가 이제 석축으로 이렇게 경계가 표시되어 있고요. 이렇게 소나무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 대지 면적은 126평이고요. 건평은 61평입니다. 2005년도 건축물이고요. 저기 앞에가 이렇게 석축으로 세고 조경이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마당은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대문이 없네요. 소나무가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기분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앞에도 양쪽으로 소나무가 딱 버티고 있고요. 건물은 이제 내부로 이제 들어가서 1층을 보고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복층 계단이 되어 있고요. 내부를 통해서 그 다음에 2층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계단도 있습니다. 일단은 내부를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잔디도 깔려져 있고요. 디딤석도 이렇게 잘 깔아져 있네요. 요 계단을 통해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2층에 베란다 부분에 위에는 비가림 시설이 이렇게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저 앞에 부분을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보니까 저 산쪽에 펜스가 그래도 시야에는 잘 보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안에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2층 현관이고요. 이렇게 신발장이 있고 위에는 목재로 이렇게 마감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중문이 설치되어 있고요. 중문 앞에는 방충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깥에 풍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부 계단을 통해서 2층으로 내려가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춘천시 신부읍에 있는 전원주택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